1942년 오스트리아 케르텐주 그리텐에서 출생했다. 그라츠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1966년 4학년 재학 중 말벌들이라는 첫 소설로 문단에 등단한다. 1960년대 말 독일 문학을 주도했던 참여문학에 반대하며 문학의 언어 내재적 방식에 주목한다. 기존 문학계와 연극계 그리고 정치계에 대한 반권위적이고 비판적인 그의 도발 행위를 통해 그는 문학의 정치화를 자신의 문학적 과제로 삼는다. 한트케의 계몽적 수단과 대상은 언어였다. 그는 언어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 간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그의 이러한 문학적 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관객 모독이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관람객의 태도를 고발하며 끊임없는 독백으로 이어지는 파격적 형식을 통해 1966년 초연 이후 세계 연극계를 뒤흔든 현대극의 혁명적 사건. 그 작품이 바로 관객 모독이다. 혐오스러운 상판때기들아, 어리광대들아, 눈딱부리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뻔뻔스러운 작자들아, 오락실 사격장의 허수아비들아,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여기서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본 적 없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보았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들었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연극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연극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극이 공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상이 없는 연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상들을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상들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세계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세계를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인가 듣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여러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순서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중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 있는 청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우리가 말하는 호흡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여러분은 호흡합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점차 일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에겐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속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여러분은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시합니다. 여러분도 주시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빛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불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여러분은 점차 일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짜인 하나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벽 뒤에 서서 엿듣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터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선을 마주보며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는 여러분 시선으로 단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과 여러분 시선은 각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말하는데 야유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사건을 개구리나 새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자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때때로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는 청중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막간 휴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각성시키기 위한 어떠한 환상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운명극도 상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공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록물도 아닙니다. 현실의 단면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런 사건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말하면서 연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거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말이 건네졌습니다. 여러분에겐 말이 건네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이 건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가는 대로 똑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실감나게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음모도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가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대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에 차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에 차 등을 뒤로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지 연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건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추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함께 연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연기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언어극입니다. 여기서는 연극이 무엇인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꽃도 우리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장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널빤지 무대가 바로 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널빤지는 세상에 속합니다. 이 널빤지는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울타리 밖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언어의 중심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벽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영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암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숨겨진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허한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무대의 공허함은 어떤 다른 모습을 지닌 공허함이 아닙니다. 무대의 공허함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무대 장비들은 우리 발걸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선 아무것도 상연되지 않습니다. 무대에선 어떤 다른 공허함도 상연되지 않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장비들로 착각할 어떤 장비들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둠으로 착각할 어떤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밝음으로 착각할 어떤 밝음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빛으로 착각할 어떤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소음으로 착각할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공간으로 착각할 어떤 공간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시간을 의미할 시간을 여기서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무대 위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호흡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무대 앞쪽 가장자리는 경계가 아닙니다. 단지 가끔 경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동안은 내내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어떤 마술 영역도 없습니다. 어떤 연기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경계는 붕괴될 수도 없고 통과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빛이 비치는 무대와 어두운 객석을 나누는 어떠한 광선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소도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가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고동은 어떤 다른 심장 고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르는 소름 끼치는 고함 소리는 다른 소름 끼치는 고함 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작가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관해 어떤 모습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관해 어떤 모습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의견이 작가 의견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불빛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옷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무엇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시간을 암시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기후를, 어떤 다른 계절을, 어떤 다른 위도를, 이 옷을 입을 어떤 다른 동기를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옷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태도 역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암시하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살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물건들을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책략적인 물건들이 함께 상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건들이란 책략적인 상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책략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틀거린다면 아무런 의도 없이 비틀거린 것입니다. 우리들 의상의 흠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쩌다 미소를 띄어도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실수 역시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는다 해도 의도 없이 더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수건을 떨어뜨린다 해도 그것을 연극과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연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뜻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을 둘러싼 권력자처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책략적인 사물들의 희극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어의 희극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극의 가능성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들의 영역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연극은 속박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연극은 속박됩니다. 운명은 여기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희극은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를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어떠한 세계도 연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쪽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흥미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별 인간들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특별한 표식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인상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특성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운명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과거도 지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런 인생 체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지 연극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연극 관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성 때문에 흥미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 관객으로서 여러분이 지닌 특성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연극 관객으로서 하나의 유형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 다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한 방향을 봅니다. 여러분은 똑바로 정렬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모두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의해 주시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장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모두가 지닌 특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같은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유형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지도 않고 여러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형이고 그리고 그냥 유형을 지닙니다. 여러분은 유형에 대해 생각하며 여기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대는 위쪽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아래쪽이라는 유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연극 세계의 유형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유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연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들의 말은 여러분을 점화합니다. 그 불꽃은 여러분에게서 다시 우리에게로 번져옵니다. 이 공간은 꾸며서 만든 가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열린 이 벽면은 집에서 보는 네 번째 벽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계는 과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문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연극에 나오는 두 문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숨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뒷문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앞문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뒷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연극에서 볼 수 있듯 전혀 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문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전제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벽 뒤에서 말없이 앉아 엿듣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쇠 구멍으로 엿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계몽하기 위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계몽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계몽하기 위한 어떤 예술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술 개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장 효과를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등장도 하지 않고 퇴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어떤 대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절대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감각한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어두운 객석에서 연극을 보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응시하고 말을 거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순간에 공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호흡에서 다음 호흡으로,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표현됩니다. 연극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행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방관자로 선택된 것도 구경꾼으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언어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은유의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유 역할을 합니다. 여기 양쪽 중 여러분은 조용한 쪽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객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언어극의 객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주체입니다. 이 연극에는 막간 휴식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언어들 사이에 휴식이 있을 뿐입니다. 무언의 언어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의 언어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함 지르는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침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에게 침묵을 의미하는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휴식을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의 휴식은 자연스러운 휴식입니다. 우리의 휴식은 침묵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침묵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사이에 어떤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사이에 어떤 틈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논점과 논점 사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요점에 속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짓에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눈짓이나 몸짓도 없습니다. 침묵과 무언은 예술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철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묵음 H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항변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이 연극에 대한 토론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변증법적 구조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확고한 반항 정신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작품 의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보다 거부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변증법적 구조를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느립니다. 이제야 여러분은 우리 속셈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멋진 묘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로에 지쳤습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주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곡 작법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에겐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극적 효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현혹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유희를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명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연극에 관한 넘치는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연극에 관한 어떤 직감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비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잇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번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 발생했던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현장 검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도 연계하지 않고 시간도 연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단어들 사이를 흘러갑니다. 여기서 시간은 반복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연극도 반복될 수 없고 이전처럼 동시에 공연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 간격은 여러분의 시간 간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양쪽 끝이 있는 밧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 검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반복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시간과 연결된 탯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연극 속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진지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시간이 이곳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호흡에 따라 측정되는 지배자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호흡에 따라, 여러분의 속눈썹 실룩거림에 따라, 여러분의 맥박에 따라, 여러분의 세포 성장에 따라 시간을 잽니다. 여기서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시간은 순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순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위를 통해 지나갑니다. 여기서 시간은 일반 연극 상연 현장에서처럼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양쪽 끝이 있는 밧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양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지구는 돕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거기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흐릅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 동안에도, 우리가 듣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비록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비록 우리가 우리들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또 우리가, 아니 우리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 동안에도, 우리가 듣는 동안에도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흐른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반복할 수 없고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의 재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태도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들의 입술 위로 지나갑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밧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의 재현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현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고 묻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간을 구현해주는 어떠한 인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형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순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여기서 언어 연극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시를 위한 연습도 아닙니다. 아무도 여기서 죽은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활기찬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대본에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것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한 상황 외에 다른 상황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미리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극에서 미래를 생생하게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상사태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장 재현도 아니고 기교도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가장합니다. 우리는 마치 말을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반복합니다. 여기는 가상세계입니다. 여기서 가상은 가상입니다. 가상은 여기서 가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질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연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옷 상태, 태도, 시선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체입니다. 여러분의 옷 색깔은 좌석 색깔과 서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좌석과도 질서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평소와 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차림을 통해 질서를 이루기 위해 주의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림을 함으로써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장행렬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장행렬을 추진합니다. 여러분은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구경합니다. 여러분은 응시합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면서 경직됩니다. 좌석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눈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막이 닫히면 여러분은 점차 폐소 공포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사로잡혔다고 느낍니다. 막이 오르면 폐소 공포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이 닫혔을 때처럼 공간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방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참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관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대 위에는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서를 보여줄 만한 어떤 물건도 없습니다. 세계는 여기서 안전한 것도 엉망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결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소도구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무대에서 소도구들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는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물건들의 위치를 표시한 분필 자국도 없습니다. 인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좌석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에게는 거기 아래쪽에 여러분의 좌석이 자리 잡은 것처럼 어떤 확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세계가 무대가 아닌 것처럼 이 무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개개 물건 역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건에도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건에게도 소도구 역할을 한다든지 방해물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건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건들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은 그저 유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은 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석은 없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건 서 있는 사람보다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을 때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은 감수성이 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민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덜 지루해집니다. 시간은 여러분에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도 더 예민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덜 산만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주변을 잊어버릴 겁니다. 세계는 여러분 주변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 닮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모두 동일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됩니다. 여러분은 청중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에겐 눈과 귀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계 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잊게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야유하는 사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해부학적인 면에서 볼 때 서서 외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양 주먹을 더 잘 쥘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항 정신을 내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교양 있게 행동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몸의 중심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를 더 잘 의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술 감상은 저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앉아있을 때처럼 유형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응시하는 걸 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공간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체취를 더 많이 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몸을 부딪히면서 만장일치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신체의 관성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방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서 있는 상태에서 더 개인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대해 보다 확고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환상에 덜 빠져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환상에 더 빠져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리가 안 된 산만한 생각 때문에 더욱 괴로워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방관자 입장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만큼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실제보다는 아주 다르게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무대의 진행은 여러분에게 보다 덜 현실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대 위에서 상연된 죽음을 실제 죽음보다 더 잘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덜 굳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구속감을 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구경꾼으로서 만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 시간대에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분을 달아오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정의 자백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통해 웃음을, 웃음을 통해 울음을, 울음을 통해 웃음을, 울음을 통해 울음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웃음이 울음보다 전염성이 강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통해 웃음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호하게 변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몸짓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언어로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표현합니다. 우리 말은 곧 우리 행동입니다. 우리 말은 곧 연극이 됩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연극입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시간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행위의 일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치를 그러나 우리는 여기 무대에서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가 독립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에게서도 일치를 신경 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동안 우리와 여러분은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기 위쪽 무대와 아래쪽 객석은 더 이상 두 세계로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체를 이룹니다. 어떤 경계선도 없습니다. 이곳엔 두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엔 오직 한 장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즉 관객과 청중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 즉 말하는 사람의 시간과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시간 외에는 어떠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무대 위 시간과 공연 시간이라는 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공연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오직 실제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가, 즉 우리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언급된 세 상황을 합하여 시간과 장소와 행위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고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있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극장에 앉아있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발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발의 위치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의 무게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기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꺼풀이 꿈틀대는 것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 삼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 넘어가는 소리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장 고동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썹이 올라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피가 따끔거리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려움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에 땀이 번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땀이 나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바닥이 건조해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입과 코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이 여러분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착해질 것입니다. 속눈썹을 움찔거리지 말아 보십시오. 침을 삼키지 말아 보십시오. 혀를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말아 보십시오. 아무런 냄새도 맡지 말아 보십시오. 침을 삼키려고 모으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땀을 흘리지 말아 보십시오.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숨도 쉬지 말아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숨을 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침을 모으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냄새를 맡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침을 삼키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속눈썹을 움찔거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움직이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땀을 흘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의 자의식은 대단하군요. 눈을 깜빡이지 마십시오. 침을 모으지 마십시오. 속눈썹을 움찔거리지 마십시오. 숨을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숨을 내쉬지 마십시오. 좌석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침을 삼키지 마십시오. 호흡을 멈추십시오. 침을 삼키십시오. 침을 모으십시오. 눈을 깜빡이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은 중심인물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연기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도자이기도 하고 상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젊은 희극 배우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연인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순진한 사람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상적인 사람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귀부인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격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플레이보이들이고 동시에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웅들이고 동시에 악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악한들이고 동시에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선입관을 품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오려고 준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늦을까봐 서두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상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 잡는 일, 그 좌석에 앉는 일, 그 좌석에서 연극 보는 일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연극 소품이 등장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무엇인가 제공되는 걸 바라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호흡은 아직 우리들의 호흡과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승용차를 타고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시기 전에 시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기다렸고, 여러분은 전화기를 들었고, 여러분은 전등을 켰고,
여러분은 전등을 껐고, 여러분은 문들을 닫았고, 여러분은 열쇠를 돌렸고, 여러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방향 감각에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장소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옆을 살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표지를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설명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연 작품에 대한 여러 의견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연 작품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악수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즐기시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두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관객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들과 공범자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코트 벗는 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코트 벗는 걸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둘렀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은 옆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점잖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예절 바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공모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객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똑바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잡담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조명이 꺼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신 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막이 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이 열리자 여러분은 자유롭게 무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실망으로 보답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공연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때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을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무대 위에서 이미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독백과 대화를 통해 현재처럼 보이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매력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간도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긴장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주변 일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보기 전부터 이미 켜져 있는 불빛과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져버린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언어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명 없는 공간과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꼼짝하지 않고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 거리는 한없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한없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무한히 먼 거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무한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어느 시간에나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무한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엔 무한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연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이곳에서 항상 뒤따라오는 세계였습니다. 이곳에서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미 있는 세계가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의미한 것이 의미를 띠고 공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극 작품들에는 배경과 기본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자신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 뒤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순수한 연극에서처럼 자신의 실제를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연극들은 오락이 아니었거나 혹은 오락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미 자체였습니다.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시간이 흐르는 순수한 연극에서처럼 시간을 초월했던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많은 연극들에는 사실은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익살꾼의 익살마저도 이 무대 위에서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저희가 있었습니다. 대화나 몸짓, 소도구 사이엔 항상 어떤 저희가 있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를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연극들은 어떤 애매한 의미나 불확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이곳 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로 생각해야 할 무엇인가가 연극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연기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았고 들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았고 들었던 것에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표현력이 있었습니다. 연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극 자체보다는 현실을 위해서 상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연극 뒤에 있는 연기된 현실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듣고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연극이 상연되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연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상연되었던 것입니다. 무대는 법정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투기장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도덕적 교육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꿈을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재례 행위를 상연했습니다. 무대는 여러분을 위한 거울을 상연했습니다. 연극은 연극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극은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연극의 현실은 순수한 현실일 수 없습니다. 연극은 의미를 암시했습니다. 시간이 연극에서 제거되는 대신 비현실적인 가상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의 시간과 함께 가상의 현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은 그곳에 없었고 단지 여러분에게 암시되고 그저 연기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도 연극도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연극이 상연되었더라면 사람들은 시간을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연극에서는 시간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상연되었기 때문에 현실의 시간 역시 상연되었습니다. 만약 순수한 연극이 상연되었더라면 여기서는 오직 관객의 시간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은 연극 속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곳엔 항상 두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관객의 시간인 여러분의 시간과 겉보기에만 실제 시간으로 상연되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재생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연극에서도 시간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만회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시간은 상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현실입니다. 현실인 시간은 연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연기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역시 연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제거한 연극만이 연극입니다. 시간이 함께 상연되는 연극은 연극이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연극입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만이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에서만이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순수하지 못한 연극들입니다. 단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연극들이 있거나 혹은 그 안의 시간이 현실적인 시간인 연극들, 즉 마치 축구 경기에서 90분이 관중과 선수들에게 똑같은 시간인 것처럼 연기자의 시간이 바로 관객의 시간인 연극들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잘못된 연극들입니다. 모든 다른 연극들은 여러분에게 거짓 사실들을 연기해 보입니다. 시간과 무관한 연극에서는 어떤 사실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막강극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침을 삼키는 순간, 여러분이 눈꺼풀을 실룩거리는 순간, 이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 도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 통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눈앞에 보듯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일을 어떠한 것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연극만을 상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통계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죽음의 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늘 말하는 시간의 비장함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앉아 보내는 현실적인 시간의 비장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극은 연극 작품을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흉내내지 않습니다. 비록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다른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연극하지 않습니다. 극적 행위를 하는 인물, 즉 배우는 없습니다. 극적 행위는 자유롭게 창작될 수가 없습니다. 극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적 행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직 살아있거나 혹은 막 죽어가거나 혹은 이미 죽은 인물과 우리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만 합니다. 여기서는 창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방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에 맡겨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고 또 연기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극의 반은 희극이고 반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만 하고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현재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현재 속에서 또 과거 속에서 또 미래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통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죽음을 상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을 위한 투쟁을, 도치나 추락을, 긴장을, 번득이며 드러난 치아를, 최후의 말들을, 통계적으로 순간순간 내쉬는 한숨을, 마지막 내쉬는 숨결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사정을,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쁘게 내쉬고 있는 호흡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즉시 부동 상태를, 통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경직 상태를, 완전히 침묵하며 누워있는 상태를 상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구적인 것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치 않거나 모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두 차원 혹은 여러 차원은 존재할 수 없고 연극 속 연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짓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단지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린 문학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죽음의 표정과 몸짓으로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교의 몸짓과 표정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의미를 지닌 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체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허상을 보여주며 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자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보는 것은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뜬 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꿈의 비논리로 무대의 논리를 대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은 좁은 무대 위에서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조리한 여러분의 꿈은 무대의 현실적인 규칙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현실도 상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초자연에 대해서도, 쾌락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연극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어떤 슬픈 노래도 불러내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리말입니다. 다른 작품에 대한 머리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에 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주제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습과 도덕에 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의 무위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것, 앉아있는 것, 서있는 것, 걸어가는 것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지함과 유의적인 면에 대한 머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할 연극 관람에 대한 머리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머리말들을 위한 머리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세계극입니다. 여러분은 곧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뼉을 쳐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손뼉을 칠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한 손을 들어 다른 손을 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쪽 손바닥을 칠 것이고 이 행위를 연거푸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손뼉을 치는 자신의 손과 치지 않는 자신의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손뼉치는 소리와 옆에서 손뼉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옆에서 또 앞에서 철석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부딪히는 손들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손뼉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위아래로 부딪히는 손들을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아마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스스로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우리들이 인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이 이동하는 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막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주머니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짓을 교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을 숨기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면서 웃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웃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서 있게 출구 쪽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 보관소에 맡긴 옷의 보관증을 내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 보관소 주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외투 입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사하며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여러분은 연극 동호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차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다시 거칠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냉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영국에 몰두했던 통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장소에서 여러 다른 장소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좀 더 욕설을 들을 것입니다. 욕설도 여러분과 말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욕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욕설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 무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는 못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설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부동 자세로 경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들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가리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각적 이미지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에 주의를 받았으니까 욕설을 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욕설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쉬지 않고 너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욕설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눈 딱 부리더라. 너희들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했다. 너희들은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었다.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었다. 너희들은 자신의 모습을 마치 조각처럼 만들어 보이고 있었다. 너희들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제공했다. 너희들은 인물들을 연기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그 인물들 자체였다. 너희들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너희들은 오늘 저녁이 발견한 대상이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할을 살아왔다. 너희들은 성공에 큰 몫을 했다. 너희들은 이 작품을 살렸다. 너희들은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두가 너희들을 봤어야 하는데 콧물을 훌쩍이는 너희들을. 너희들은 항상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 연극에서 너희들의 성실한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너희들은 다만 제목을 제시해 준 자에 불과했다. 너희들의 위대함은 생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침묵으로 대변했구나. 허풍쟁이들아. 너희들은 순수한 연기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장래가 촉망되었다. 너희들의 삶은 생동감으로 넘쳤다. 너희들은 현실 속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모든 걸 너희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너희들은 능력 면에서 모든 걸 능가했다. 너희들은 수준 높은 영국 문화를 만들어냈다. 교활하고 왜소한 게르만 종자들아, 뻔뻔스러운 작자들아. 너희들의 입에서는 어떤 허튼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대 장면을 통제했다. 너희들의 연극은 매우 고상했다. 너희들의 얼굴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너희들은 폭발력을 지닌 존재였다. 너희들은 이상을 품은 존재였다. 너희들은 흉내낼 수 없는 존재였다. 너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너희들의 희극은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겼고 너희들의 비극에는 고전적인 위대함이 깃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양쪽을 마음껏 이용했다. 헐뜯기 대가들아, 쓸모없는 건달들아, 줏대없는 꼭두각시들아, 사회의 찌꺼기들아. 너희들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었다. 너희들에게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너희들은 서로 훌륭하게 연기했다. 너희들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다. 멍청이들아, 막대먹은 인간들아, 무신론자들아, 부도덕한 인간들아, 떠돌이 사기꾼들아,
불결한 유대 종자들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앞날을 보여줬다. 너희들은 이 작품과 잘 타협했다. 너희들은 전보다 더욱 성장했다. 너희들은 자유롭게 연기했다. 너희들은 정신적으로 내면화되었다. 우글거리는 인간들아, 서양 문화에 무덤을 파는 자들아, 반사회적인 인간들아, 하얗게 칠해진 무덤 같은 족속들아, 악마 일당들아, 악당 무리들아, 무방비한 사람들의 목덜미를 쏘는 사격 전문가들아, 너희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태풍이었다. 너희들은 우리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몽땅 쓸어가 버렸다. 강제 수용소의 범죄자들아, 불황자들아, 황소 같은 고집불통들아, 전쟁광들아, 짐승 같은 인간들아, 공산당 떼거리들아,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들아, 나치의 돼지들아, 너희들은 올바른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그야말로 멋진 인간들이었다. 너희들은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타고난 배우들이었다. 연극을 즐기는 건 너희들의 천부적 재능이었다. 도살자들아, 정신병 환자들아, 어중이 떠중이들아, 영원히 과거에 갇힌 인간들아, 대중에 영합하는 인간들아, 얼간이들아, 추잡한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지조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올바른 호흡법을 인정받았다. 허풍쟁이들아, 맹목적인 애국자들아, 유대인 같은 자본가들아, 혐오스러운 상판떼기들아, 어리광대들아, 천박한 인간들아, 젖비린내 나는 인간들아, 매복한 저격수들아, 실패한 작자들아, 비굴한 작자들아, 소심한 작자들아, 가치 없는 작자들아, 싸구려 작자들아, 망나니 같은 작자들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들아,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작자들아, 구더기 같은 작자들아, 오락실 사격장의 허수아비들아,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작자들아, 너희들은 뛰어난 연기자들이었다. 멍청하게 서서 구경하는 꼴통들아, 조국도 없는 불쌍한 작자들아, 사이비 혁명가들아, 찌꺼기 같은 작자들아, 자기 나라를 헐뜯는 작자들아, 내면 세계로 이민 간 작자들아, 패배주의자들아, 수정주의자들아, 보복주의자들아, 군국주의자들아, 평화주의자들아, 파시스트들아, 주지주의자들아, 허무주의자들아, 개인주의자들아, 집단주의자들아, 정치적인 미성년자들아, 회방꾼들아, 인기나 노리는 작자들아, 반민주주의자들아, 자학이나 일삼는 작자들아, 박수나 국어라는 작자들아, 대홍수 이전에나 있었을 괴물 같은 작자들아, 돈에 팔려 박수나 치는 작자들아, 파벌이나 일삼는 작자들아, 천민들아,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작자들아, 노랭이들아, 극빈자들아, 불평분자들아, 아청꾼들아, 지적인 프롤레타리아들아, 허풍쟁이들아, 아무것도 아닌 작자들아, 쓸모없는 작자들아, 아, 암 환자들아, 아, 결핵 환자들아, 아, 복합경화증 환자들아, 아, 매독 환자들아, 아, 심장병 환자들아, 아, 간 비대증 환자들아, 아, 수종 환자들아, 아, 뇌졸중 환자들아, 아, 죽을 이유가 충분한 자들아, 아, 자살 후보자들아, 아, 평화를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전쟁을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사고로 인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아, 잠재적인 사망자들아, 연극 걸작들아, 성격 배우들아, 인물 배우들아,
세계적이라고 허풍 떠는 연극인들아. 어디서나 그저 생각 없이 부하 내동하는 인간들아. 신의 실패작들아. 영원한 애호가들아. 무신론자들아. 싸구려 보급판 같은 자들아. 판박이 그림 같은 자들아. 연극 역사의 이종표들아. 만성 흑사병 환자들아. 죽지 않는 영혼들아. 세상 일에 도통 관심 없는 자들아. 세상에 개방된 작자들아. 긍정적인 주인공들아. 임신 중절한 자들아. 부정적인 주인공들아. 일상생활의 주인공들아. 학문의 권위자라고 떠드는 작자들아. 멍청한 귀족들아. 썩은 잡음 계급들아. 교양 있다는 계급들아. 우리 시대를 사는 속물들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외치는 작자들아. 종말이 나와야 성인이 될 작자들아. 세상의 철부지들아. 가련한 몰골들아. 역사의 한순간을 사는 작자들아. 성스럽고 속된 명예를 혼자 짊어진 채 하는 자들아. 빈털터리들아. 우두머리들아. 기업가들아. 전하들아. 각하들아. 성스러운 존재들아. 영주들아. 귀족들아. 관을 쓴 군주들아. 째째한 인간들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아. 오로지 반대만 하는 인간들아. 미래를 건축한다는 인간들아. 보다 나은 세계를 보장한다는 인간들아. 암흑가의 인간들아. 다른 사람보다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아. 야가 빠진 인간들아. 낙천적인 인간들아. 신사숙녀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아. 그대들. 사회 문화계의 명사라는 그대들. 현존하는 그대들. 형제자매인 그대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동포들이여. 여러분은 여기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